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재택 치료자는 약 4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20배 넘게 폭증한 건데 최근 들어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확진된 뒤 재택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129 구급대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인근 병원 11곳에 이송을 추진했지만 A군을 받아주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실 부족인 데도 있고 영아 진료가 불가능한 데도 있고 감염병 진단 전담 병원 그 진료실이 다 찬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돼서 구급대가 도착한 곳은 수원 집에서 16km 떨어진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로 약 40분쯤 흘러 심정지 상태에서 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분류가 늦어지며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에선 59살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이틀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 측이 확진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려 했지만 B씨는 4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인원이 부족해 추가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가 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최초 통화를 해서 증상이나 이런 부분도 여쭙고 재택이 이 사람의 치료가 적합한지 판별을 해야 호응 안 했으니까. 서울 성북구에서 재택 치료 중인 김모 씨는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자 대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 한 4시간 하다가 더 이상 더 몸이 안 좋아져서 두세 시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했어요. 고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환자들이 셀프 치료에 처한 상황. 방역 당국이 응급 상황 관리마저 허점을 드러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